오늘 경주에서 개막된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과대 해석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일교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도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다양해진 지역 정치 세력 간의 협치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회복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에 던져진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협치입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야당 1명과 무소속 3명이 배출된 만큼 새누리당 의원과 이들의 정치적 협조와 화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 틀을 구축을 하고 우선 과제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같이 실천하겠다는 메시지와 약속을 분명히 주는 그런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영남권 신공항과 K2 이전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하시면 다음번 선거에서 재선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됐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를 따내려는 노력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새누리당 의원 2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11명이어서 당내에서 지역의 정치적 입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주요 당직에서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팀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또 다선 의원들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차기 대권 주자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누가 할지 또 다 같이 사선으로 지역 최다선 의원인 김부겸,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20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 지역 정치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경주에서 개막한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 방문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데 과대 해석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가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방한 중의 활동과 관련해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행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그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국에서 열리는 유엔 행사를 위해 방한했는데 대선 행보로 비춰져 당혹스럽다며 남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개막 연설에서는 이번 회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과 차별 없는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ducation is critical to nurture global citizens who can rise to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경주에서 개막한 UN NGO 컨퍼런스에는 세계 1,500여 개 비정부 기구 단체가 참여해 환경과 빈곤 문제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섯 개 주제를 놓고 사흘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 is of extreme importance. We are here to demonstrate our commitment and determination to forge a new path forward.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려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고 국제회의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제 안동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병산서원과 소수서원의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와 내년도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유엔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반 총장의 신도청 방문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문화융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 등의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NGO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이 특별 세션으로 포함돼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시민교육 및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세계시민교육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세계시민교육과 양질의 교육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른바 박정희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다른 기념 사업들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창작 뮤지컬과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자는 뮤지컬인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경기 침체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자치단체의 창작 뮤지컬은 성공 사례가 없어 히트곡 하나 없는 창작 뮤지컬은 실패 위험 요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면을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실패가 예정된 뮤지컬 장르는 포기하고 좀 안정된 다른 장르로 바꿔서 시민 세금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일부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화이자 남유진 구미시장의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박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을 활용해 문화 콘텐츠 상품화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재조명해서 이제 후세들이 본받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꼭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선시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 이런 논란 속에 이 뮤지컬은 지난 2월 경상북도 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5일 2차 회의에서 시행 주체가 구미시 단독에서 구미시 경상북도 공동으로 바뀌었고 각각 14억 원씩의 예산이 배정돼 내년 6월 공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만 10여 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 통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도심은 벌써 한여름입니다. 사람들은 양산과 모자로 뙤약볕을 피하고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올여름 중에서 오늘 제일 덥다고 이제 폭염주의보라 해가지고 아 이제 대프리카 시작됐구나 싶어가지고 반팔이랑 반바지 이제 오늘 처음 입고 나왔거든요. 도심 분수대에서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더위를 쫓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개방된 890여 개의 대구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수박을 먹으며 한낮에 열기를 식힙니다. 여기 오면요 시원해서 좋고 첫째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줘가지고 너무 놀기 좋고 또 여기 오면 친구들이 많지. 대구를 비롯해 경산과 영천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산 33.7, 대구 32.3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은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이번 불볕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번 여름은 비가 적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예, 앞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날씨 속에 오늘 달리던 버스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재생 타이어가 문제였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도로. 승객이 내린 뒤 출발하던 버스가 크게 요동치고 연기가 치솟습니다. 뒤쪽 타이어가 갑자기 터진 겁니다. 버스 안 타이어 덮개 부위가 부서지며 파편이 튀었고 실내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0여 명 가운데 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터진 타이어는 여러 번 덧댄 흔적이 있는 재생 타이어로 옆부분이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경찰은 재생 타이어의 공기압 조절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더위 탓에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가 터진 게 타이어가 어느 정도 시유가 되면 새 걸로 교체를 하는데 그걸 교체를 하는 건 다른 부분만 덮고 시키는 거예요. 지난해 8월에도 시내버스 뒤쪽 재생 타이어가 터져 승객 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앞 타이어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만 뒤 타이어는 별다른 규정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엉성한 규제와 버스 회사의 관리 부실 속에 재생 타이어를 단 시내버스가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내사를 무혐의 종결한 데 불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가 만나 청탁을 주고받았고 면접에서는 특정 교수가 지역 비하 발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의혹 당사자들이 만나긴 했지만 부정입학 혐의나 사법 처리할 사안은 없었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동성로 2가에 있는 법무사 회관으로 제곱미터당 2,400만 원이고 가장 싼 곳은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으로 제곱미터당 254원입니다. 대구시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내일 공시하는데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 올라 지난해 상승폭 6.2%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화면으로 만나서 함께 수업하는 원격 학습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도 좋고 학부모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예능 방송 같은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대구 북구의 칠성 초등학교와 달성 동곡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연극을 유치하기 위해 수학적 토론을 합니다. 학생 현황과 인근 학교와 거리 같은 자료를 교환하고 다문화 학생 비율, 통학 거리 등도 분석합니다. 정교 학생 수는 1,483명이고 다문화 학생 수는 9명. 정교 학생 수에 대한 다문화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실성수는 0.61%이고 동북교는 9.59%이니 학교에서도 평균 직접 공연을 할 수성구 용지 초등학교 학생들은 화면으로 두 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고 투표로 공연 장소를 결정합니다. 아마도 동북교가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다문화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수업을 참관하고 댓글을 달아 마치 한 텔레비전 예능 방송 같은 재미도 더해줍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하니까 더 많은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도 더 잘 나는 것 같고 수업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잘 돼서 좋아요. 지난해 6월 처음 시험 운영된 원격 화상 협력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수업 참여 등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참여 자체가 곧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수학을 원하고 보다 또 실생활에 가까운 수학을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함께 학습하는 안녕하세요. 원격 협력 학습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운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2주기 때 전교조에서 만든 교과서로 수업한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한 대구시 교육청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업의 편향성을 묻는 학생 설문조사를 해당 학교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학사 11명을 보내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세월호 수업 교사 가운데 해당 교사만 유일하게 신문 칼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수업 사실을 알렸고 교육부에서 조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지난주까지 신입사원 채용시험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02명 채용에 2,531명이 지원해 평균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명을 뽑는 역서비스 지원군의 경우 500에서 9명이 지원해 63.2대 1을, 17명을 뽑는 사무일반직에는 1,070명이 응시해 6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 농업 FTA 대책 특별위원회가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면 이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 확보에 장애를 준다며 반대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병무청 등에 전달했습니다.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후계 농가 업 경영인, 농기계 수리요원 등으로 경북에는 58명이 배정됐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당근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를 내면 됩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택배를 이용해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 11억 원어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73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의 함량이 정품보다 많게는 2배 이상 함유돼 있어 잘못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발작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복싱팀에 등록하려면 상납금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2년부터 5명으로부터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